여자들은 용변을 보는데 오래 걸리고 생리 중에는 해결할 것이 많다. 아이의 배변을 도우러 같은 칸에 들어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급하게 기저귀를 갈거나 수유를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은 칸이 좁고 여성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위생적이지 않다. 화장실은 여자들이 백화점이나 커피숍으로 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여자 공중화장실에는 왜 여자들이 원하는 바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걸까? 애초에 도시 계획에 표준 인간의 여성은 없었다. 도시는 어떻게 여자들의 행동을 제약하는가? 우리의 도시는 돌, 벽돌, 유리, 콘크리트로 쓴 가부장제다. 제인 다크,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다양하고 공정한 삶을 위해 이제 모든 도시계획은 성평등이라는 목표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자들의 도시에 사는 여자들의 도시 경험. 이 책은 도시 공간이 여성을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저자가 아이로서,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직접 겪은 경험이 적절히 섞인 덕에 가독성 또한 높다. 레즐리로 갈 데가 없다 의저자. 젊었을 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현명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즐거움이 느껴진다. 위니프리드 커런 드폴 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처음 만나는 페미니스트 지리학. 도서명, 여자를 위한 도시는 없다. 저자, 레슬리 컨. 출판사, 열린책들. 영웅이 없다면 이 세상은 누가 구하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으로 열린 2020년 MIT 졸업식. 네이비실의 전설, 맥네이븐 장군이 새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맥네이븐은 어린 시절 슈퍼맨이 되어 세상을 구하고 싶었다. 악당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온갖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닫는다. 진짜 영웅은 만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인류의 전염병과 맞서 싸우는 의사와 간호사, 거리의 치안을 지키는 경찰, 거센 불길이 일렁거리는 건물로 돌진하는 소방관, 생필품을 만들고 배달하는 사람, 학생들에게 배움을 전하는 사람, 아이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모든 부모들. 세상을 구하는 것은 영웅의 초능력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선한 본성과 인류애이다. 맥네이브는 평범한 영웅들한테 발견한 10가지 영웅의 행동, 히어로 코드를 들려준다. 용기, 겸손, 희생, 진정성, 연민, 유머, 용서. 곧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는 인성의 토대이자 명예롭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다. 침대부터 정리하라. 150만 부 판매. 맥네이븐 장군의 최신작. MIT 졸업생들에게 전하는 감동 연설.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아마존 평점 4.8. 리뷰 수 2만 8천 개. 아마존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 힘든 시련을 우아하게 극복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셰리 커비 독자평. 포춘 500대 기업의 CEO든 자녀에게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부모든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의 가르침이다. 파프 독자평. 망토를 걸치고 하늘을 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탁월한 영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구하십시오.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10가지 행동. 도서명, 히어로 코드. 저자, 윌리엄 H. 맥네이븐. 출판사, 열린책들. 나는 5년째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해온 소설가다. 무수한 강박과 실패에 도전을 거듭해왔다.
쓰레기를 자연으로 되돌리려다가 무단 투기를 할 뻔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려다가 들끓는 구더기와 마주했다. 단박에 고기를 끊겠다고 선언했다가 금단 증상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렇게 쉼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나만의 제로 웨이스트 원칙을 만들었다. 재활용보다는 재사용. 비건이 어렵다면 채식주의 리얼리티. 제로에 앞서 0.1 웨이스트. 하루 한 장의 소설은 재생지 쓰기. 무너진 책장 대신 침대를 재사용하기. 젊은 작가상 트로피 케이스는 스피커로 활용하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기. 0과 0.1의 차이는 제법 크다. 무엇보다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과 닮았다. 오늘을 새로이 하고 내일을 바꾸어 나갈 힘과 상상력을 부여한다. 단,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더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을 찾아가길 바란다. 비닐봉지는 안 주셔도 돼요. 그럼 0.1 웨이스트의 첫 걸음인 거절하기부터 시작해볼까?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화학제품과 새옷 없이 사는 삶. 최정화의 0.1 웨이스트. 소설가 최정화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기. 도서명, 비닐봉지는 안 주셔도 돼요. 저자, 최정화. 출판사, 열린책들. 똑소리 나는 신세대 임산부들의 선택. 똑똑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 교과서. 첫 임신으로 불안한 분들의 모든 고민과 궁금증을 25년 노하우의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임산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과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모두 담긴 친절한 종합 가이드북. 2024년 최신 개정된 임신 출산 분야 스테디셀러 김건호 병원장의 똑똑하고 건강한 첫 임신 출산 육아입니다. 똑똑하고 건강한 첫 임신 출산 육아를 읽은 후기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유치원 교사 이보람입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육아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친구가 출산 선물로 준 이 책을 읽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 계획을 하고 있는 예비 엄마를 위해, 첫 임신이 두려울 초보 엄마를 위해, 또 저처럼 아기를 키우는데 답이 보이지 않아 헤매고 있을 엄마들을 위해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책에는 보람 씨의 말처럼 왜 계획 임신을 해야 하는지,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10달 동안 엄마와 태아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등 다양한 정보가 나타나 있는데요. 임신 중 나타나는 증상과 대처법은 물론 출산 전보다 건강하게 산후조리하는 방법, 아기 돌보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응급상황 대처법 등 다양한 꿀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정보도 있죠. 엄마의 비만과 아이의 비만은 무관하다. 엄마의 영양 상태는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임산부의 영양 섭취가 정상보다 부족하면 태아는 발육부전이 됩니다. 조기 진통이 오거나 저체중아 출산 비율이 높아지고 신생아 사망률도 몇 배나 상승된다고 해요. 반대로 임신 중 엄마의 체중이 많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비대한 태아는 출산하기도 힘들지만 태어난 후에도 비대한 상태가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엄마의 비만이 그대로 아이에게 되물림되는 거죠. 이렇듯 이 책은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까지 바로 잡아주고요. 참신하고 흥미로운 소재들로 가득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행복한 임신은 엄마의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이 책을 보며 임신을 즐거워하고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아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준비 되셨나요? 책, 똑똑하고 건강한 첫 임신, 출산, 육아. 저자, 김건우. 출판, 리스컴. 엄청나게 화려한 집.
정갈하고 모던한 집, 개성이 가득한 집. 집은 우리의 기본 생활 터전이자 몸과 마음의 휴식처이며 가족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공간입니다. 각자의 삶이 가득 담겨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취향 집합소죠. 사람들은 누구나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지내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같은 30평의 아파트일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40평처럼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20평처럼 보이기도 하는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요? 책, 공간 디자인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공간 코디네이터이자 제품 디자이너, 그리고 현재는 인테리어 수납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가와카미 유키. 그녀는 책 공간 디자인의 기술을 통해 세 가지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크기의 공간이어도 집을 보다 넓고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정답은 배치, 수납, 그리고 장식인데요. 도대체 이 세 가지 방법에는 어떤 힌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저자가 말하는 건 배치입니다. 배치는 생활 공간의 뼈대이자 인테리어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요. 소파와 식탁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사람 간의 대화, 나아가 사는 함께하는 이들과의 관계까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바로 수납입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옷, 어디에 두었는지 까먹어버린 물건, 이런 것들은 괜히 신경 쓰이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저자 유키는 코디네이터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수납 공간을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나누어 가장 이상적인 수납 위치를 제안합니다. 책 속 수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정돈된 머릿속처럼 집안에서도 여유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장식입니다. 나만의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러그, 커튼, 그리고 각종 소품들은 공간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장식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한 끗 차이가 만들어지지만 사실 이 장식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책 공간 디자인의 기술은 이 한 끗 차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나의 공간을 꾸미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적혀 있죠. 나만의 집, 나만의 공간. 보다 경제적이고 보다 쾌적한 당신의 공간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책 공간 디자인의 기술을 추천드립니다. 저자 가와카미 유키, 제목 공간 디자인의 기술, 출판사 리스컴. 엄마의 마음과 손맛을 가득 담아 딸과 아들에게 전해주는 쉽고 맛있는 레시피. 책 한복선의 요리백과 338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치 엄마가 재료 손질부터 맛내기까지 옆에서 빠짐없이 가르쳐주는 1:1 요리 레슨 같은 책이었어요. 위 내용은 이 책을 읽은 한 신혼부부 독자의 한 줄 평입니다. 정말 찰떡 같은 표현인데요. 한복선의 요리백과 338은 338가지의 요리를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그리고 더욱 쉽고 간편하게 요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돕는 마법 같은 요리책이에요. 저자 한복선 연구가는 요리 분야 베스트셀러 타이틀을 무려 17년간 유지한 엄마의 밥상을 집필한 작가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을 이수한 유능한 요리 선생님입니다. 책에는 요리를 시작할 때 필요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갖춰야 할 조리도구, 기본 양념부터 장보는 요령, 칼 다루는 법까지 요리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 상세하게 적혀있어요. 게와 두릅, 해산물과 채소 등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재료들도 많죠. 이렇게 까다로운 재료들에 대해서도 손쉽게 손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도록 매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책을 펼치자 반찬과 별식까지 무려 338가지에 이르는 요리 레시피를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책을 촤르르 넘기며 무작위로 뽑아 그날의 메뉴를 정해도 될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오늘의 음식은 부대찌개. 책에 소개된 재료들을 준비하고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1. 배추김치는 4cm 길이로 썰고 양파는 굵게 채 썰고 대파는 어슷하게 썬다. 2. 햄은 납작하게 썰고 프랑크 소시지는 어슷하게 썬다. 3. 찌개 양념을 고루 섞는다. 4. 다진 고기는 찌개 양념을 적당히 덜어놓고 무친다. 레시피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자 순식간에 쉽고 맛있는 부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만들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책 한복선의 요리백과 338과 요리에 푹 빠진 저는 배추 겉절이도 담그고 다양한 요리도 직접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기니 삶이 더욱 즐거워졌고 집밥을 먹으니 보다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요리를 해볼까요? 기초부터 다양한 메뉴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집밥의 모든 것. 차근차근 따라하면 엄마가 차려주던 밥상 그대로 쉽고 맛있어지는 레시피. 여러분도 한복선의 요리백과 338을 통해 건강한 집밥 한 끼 어떠세요? 저자 한복선, 책 한복선의 요리백과 338, 출판사 리스컴. 99세까지 팔팔하게. 진정한 100세 시대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 9988 건강습관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장수시대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들을 꾹꾹 담아낸 책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중장년층의 마음속 고민을 깊이 공감해주는 오랜 친구와도 같은 책. 책을 열어보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아래 네 가지 질문에 올바른 예스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책을 본 우리 100세 시대의 중장년들의 리얼 후기는 어땠을까요? 건강하게 사는 생활 습관을 만드셨나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8시쯤 돼서 아침 먹고 그리고 일단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걷기 운동도 하고 뭐 사진을 좋아하니까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다가 또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차도 한잔하고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생활 속 루틴은 이처럼 건강한 삶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일은 몸속의 세포와 호르몬에 안정을 주고 이는 뇌와 신체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건강을 지키는 식사법은 충분히 지키고 계시나요? 일단 계란 먹고 그 양배추 같은 거 맨날 아침에 가면 삶으니까 그것도 양배추도 챙겨 먹고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 누가 나 챙겨주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옛말에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약들의 성분 역시 본래 자연에서 채취된 것들이죠. 이렇듯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병을 얻게 되었을 때 먹게 될 약을 식탁에서 미리 섭취해 병을 예방하는 것이죠. 활력을 유지하는 운동법은 찾으셨나요? 운동은 걷기 운동이요. 그다음에 이제 장구 치는 거요. 그거 치고 나면 세상에 땀이 말도 못해요. 운동의 중요성은 나이와 비례하여 계속 높아집니다. 면역력과 저항력을 길러주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심박의 증가 역시 깨끗한 피를 순환시키고 체온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젊게 사는 마음 건강법은 어떻게 찾아내셨나요? 마음을 이제 젊게 살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으면 해요 그냥. 이게 내 자신을 위해서 좋더라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장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암과 같이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 그중 완치가 된 많은 사람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한 생각을 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밀들은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비밀들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죠. 책 9988 건강습관을 통해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찾고 99세까지 팔팔한 노후를 준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자 정혜용, 책 9988 건강습관, 출판사 리스컴. 막상 당신 얼굴을 마주하면 가슴이 떨려 제 진심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건 당신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저와 결혼해주세요. 이치카와 다이스케. 15년 전 회사 거래처를 통해 알았던 이치카와 다이스케가 보낸 편지다. 가타오카 유미는 쓰라린 기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마음의 틈새에 차가운 돌풍이 불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두 팔로 자기 몸을 감쌌다. 가타오카 유미는 이제 와서 자신과 결혼하자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마음 아프지만 그대로 시간이 흐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면 프러포즈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조만간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때처럼 오아리아 서점 1층 에스컬레이터 타는 곳에서요. 가타오카 유미. 이치카와 다이스케의 뜬금없는 프러포즈 편지에 당혹스러움과 혐오감이 교차하던 가타오카 유미는 왜, 무엇 때문에 그에게 프러포즈를 받아준다는 내용의 답장을 전달한 것일까? 15년 만에 배달된 편지 한 통으로 인해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15년 뒤에 배달되는 포스트캡슐 기획에 들어온 할머니의 편지다. 네가 집을 나간 뒤 이 할미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따분하고 쓸쓸한지 모르겠구나. 할미가 아직 정신이 또렷할 때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6시 우에노역 중앙개표구 근처에서 볼 수 있을까? 불쌍한 할미를 구해주렴. 부탁하마. 다마이 시게코. 가출하다시피 본가를 뛰쳐나온 지 17년이 되지만 한 번도 돌아간 적 없고 편지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 그래도 그녀를 귀여워해준 할머니만은 걱정이 됐다. 지금 살아계시면 90살이 훌쩍 넘었을 터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이틀 뒤. 다마이 가나에가 퇴근 후 우에노에 도착한 시각은 거의 6시 정각이었고 중앙 개표구를 나선 시각이 6시 2분이었다. 어디에도 없는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봉투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우표에는 15년 전에 3월 22일 소인이 찍혀 있었다. 할머니의 편지가 왜 15년 만에 배달이 됐을까? 다마이 가나에는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 비닐에 쌓여 있던 사실이 떠올랐다. 쓰레기통을 뒤져 편지가 쌓여 있던 비닐을 찾아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이 편지는 15년 전, 15년 뒤에 당신에게 배달하기 위해서 포스트 캡슐에 넣어진 겁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15년 만에 배달인에 의해 배송지로 보내지는 편지. 포스트 캡슐 기획. 편지를 쓴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수로 포스트 캡슐 우편물로 분류되어 버렸다면? 연애 편지부터 유서, 협박 편지, 수상 통지와 같은 긴급 편지가 포스트 캡슐에 섞여 15년 뒤에 도착하여 벌어지는 놀라운 일상의 변화를 읽어보자. 이 편지는 15년 전, 15년 뒤에 당신에게 배달하기 위해서 포스트 캡슐에 넣어진 겁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도서명, 포스트 캡슐. 저자, 오리아라 이치. 출판사, 문학수첩. 너는 왜 말이 없어? 라는 말을 종종 들으시나요? 타인과 함께하는 순간이 어려우신가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걱정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소심한 내향인이 맞습니다. 저는 어디서든 해야 할 일은 무난히 했지만 그 이상을 하진 못했어요. 예를 들어 매뉴얼대로 손님이 들어오면 인사하고 정중하게 응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여기서 그 이상이라 함은 인사는 했지만 쩌렁쩌렁하게는 못했죠. 상점에 가는 것도 언제나 큰 장벽이었어요. 직원이 다가오면 그 즉시 도망가기 일쑤. 옷을 입어보는 것도 편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안 만나고 살면 안 되나? 하고 가끔 생각했어요. 혼자서도 잘 놀고 친한 사람하고만 봐도 충분한데. 하지만 낯선 일을 만나야 할 일은 1년에 꼭 몇 번이고 생겼어요. 학창시절 친구들과 친해지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6개월, 즉 한 학기가 걸렸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건 성인이 된 후. 봄에 떠났던 소풍은 하나도 즐겁지 않았고 가을에 했던 운동회는 늘 신났던 것으로 추정한 결과였죠. 랜선 모임을 주최한 날, 우리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저도 내향인이라 이해해요. 난 소심해. 소심해도 괜찮아. 나에 대해 알게 되자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심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인 채로 행복한 오늘도 귀여운 내향인입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글과 그림으로 내향인이라면 공감할 에피소드와 꽁꽁 숨겨왔던 고민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소심한 성격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을 응원합니다. 도서명 소심백서 저자 김시호 출판사 파지트 한 병의 와인에는 세상 어떤 책보다도 많은 철학이 담겨있다. 루이 파스테르. 신기하게도 와인과 관련된 참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루이 파스테르 역시 그런 맥락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겠죠? 저자 크리스 베의 책 인생 와인에는 이토록 값지고 멋진 와인에 대하여 넘쳐흐를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보통 와인을 어떤 순간에 마실까요? 영화 속 등장한 부유한 귀족들의 만찬에 등장하는 와인, 연인과의 감미로운 순간을 더욱 고조시켜주는 와인, 초라한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위로하고 멋진 미래를 그리며 기울이는 와인, 기타 등등 와인은 참 다양한 이야기들에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와인을 친구에 비유하기도, 연인에 비유하기도, 또 삶에 빗대기도 하죠. 책 인생 와인의 챕터는 참 흥미롭습니다. 챕터 1에는 돈을 벌고 싶을 때 마시는 와인, 챕터 2에서는 돈을 벌 때 마시는 와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챕터 3, 돈이 궁할 때 마시는 와인, 4, 돈을 벌고 나서 마시는 와인, 5, 돈이 되는 와인으로 이어지는 글들에는 저자의 긴박했던 삶과 굴곡 가득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책 도입부터 밝혀지는 크리스베 작가의 인생 이야기는 와인이 주제인 이 책이 왠지 소설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매 페이지마다 각기 다른 소재들이 마치 와인의 안주인 것처럼 펼쳐져 있는데요.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문화와 역사 등 어마어마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와인과 어우러져 그래서 깊은 풍미를 느껴지게 합니다.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와인이 만들어지는 와이러니 등 와인이 우리들과 만나기까지 모든 순간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즐거움을 주기도, 또 어떤 순간에는 감미로운 시처럼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장엄한 영웅 서사시 같은 감동을 선물하기도 하는 와인. 여러분도 와인과 함께, 그리고 책, 인생 와인과 함께 삶의 한 챕터, 그리고 와인 역사의 여러 챕터를 음미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깊은 풍미는 가히 시중에서 만나볼 수 없는 명품 와인과도 같을 거예요. 도서명 인생 와인, 저자 크리스 베, 출판사 파지트. 비건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부제를 달고 있는 채식 주제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홍승권 저자의 우리 모두의 채식입니다. 채식이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몸소 느끼며 가족 모두 채식 중이라는 홍승권 작가. 그는 이 책은 물론 평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본인의 채식 라이프를 공유해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책 곳곳에는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반복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윤리적인 비건과 건강을 위한 채식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책 서두에 소개한 것도 그렇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채식을 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목적이든, 혹은 동물보호를 위한 윤리적인 어떤 이유든, 사람들은 개별적인 목표가 있어서 채식을 하죠. 작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채식의 핵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어떤 목적으로 채식을 시작하든 결국 기본 바탕은 식습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요즘 다양한 생각에 갇혀서 미처 채식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작가는 이런 채식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채식의 기본적인 정보도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채식의 역사, 그리고 채식의 종류, 다양한 국가들의 나라별 채식까지 누구나 이 채식의 흥미를 갖고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언어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채식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도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작가 스스로도 건강을 위해 채식을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숱한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음식을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누고 혹은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작가는 가족들에게 채식 커밍아웃을 하며 겪었던 소외감까지 고스란히 책에 담았습니다. 이런 과정들까지 낱낱이 공개하며 이 책은 독자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완벽한 비건이 될 필요는 없다. 채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어떤 종류의 채식도 괜찮습니다. 매일 채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식을 실천하는 그 자체라고 말이죠. 채식으로 다양한 고민을 안고 미처 실천을 주저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은 좋은 멘토가 들려주는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도서명 우리 모두의 채식, 저자 홍승권, 출판사 파지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말로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책 당신의 하루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표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나 대변을 보지만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대장과 항문 건강의 모든 것.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자 이믹강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SBS 집사부일체 등 수많은 미디어에 출연하며 똥꼬 의사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로지 항문만을 봤다는 그의 책에는 참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이를테면 항문에서 나오는 방귀, 똥, 설사, 이따금 상처로 인해 나오는 고름과 따가움 등이 그렇습니다. 책에는 미처 어디 물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똥꼬는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등의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어렵지 않게 시종일관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똥꼬 의사는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낮출 수만 있다면 이라고 말이죠. 왜인지 학문과 관련한 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민망함에 병원을 찾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모두가 주저하는 똥꼬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 덕에 많은 사람들은 더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죠. 저자가 직접 소개하는 대국민 대장 항문 개선 프로젝트. 여러분들도 어디 묻지 못해 답답하셨던 내 똥꼬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 이 책에서 확인해보세요. 도서명 당신의 하루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이믹강, 출판사 다산북스. 쇼폼 SNS들이 강세를 이루며 요즘 대중들은 예전과 달리 보다 춤을 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챌린지라는 형태로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참 다양한 춤 영상이 미디어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춤을 보다 보면 마치 안무가의 모습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몸짓, 표정,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하나의 동작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노영재 작가의 책, 춤 언어의 춤 뒤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춤의 길 위에는 실패한 작품이란 없다. 아직 글로 연결되지 않은 춤의 언어만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춤은 하나의 언어와도 같죠.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에는 꼭 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영재 작가의 이 책을 읽으면 그런 기분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 춤과 언어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탐구하며 춤이라는 예술 형태가 어떻게 인간의 감정, 생각,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죠.
책의 구성도 흥미롭습니다. 제1장의 제목은 춤 객석입니다. 개인 공연을 중심으로 한 단편과 간략한 현장 스케치 리뷰를 작가의 시선에서 담아냈습니다. 제2장은 춤 축제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축제와 무용제 등 연례 행사들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춤 대화인데요. 독특하게도 무용제에서 수상한 젊은 안무가들과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글이죠. 다양한 연령대의 춤 작가들이 들려준 깊은 경험과 창의적인 도전들로 인해 작가 자신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가치 있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뒤이어 제4장에서는 춤 문화, 5장에서는 춤 사회라는 주제로 작가는 무용계의 여러 이야기들을 춤과 같은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춤은 단순히 움직임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조금 아쉽습니다. 어쩌면 춤은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복잡한 하나의 언어 체계가 아닐까요? 노영재 작가는 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심지어는 사랑할 수 있는지 섬세하게 탐구하여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작가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춤과 인문학을 연계하는 강의는 여전히 시작 단계이고 외로운 작업이라 합니다. 대중들에게 그리고 각 곳의 종사자들에게 또한 춤을 함께하고 있는 안무가 및 모두에게 노 작가는 여러 메시지를 꾹꾹 눌러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촘촘히 담아낸 춤의 이야기 여러분께서도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도서명 춤 언어의 춤 저자 노영재 출판사 현북스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